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할 말 없어요, 난. 당장 이 집에서 나가. 이것보다 더 큰 집 사줄 테니까 옮겨. 엄마의 손때가 묻은 집이에요. 추억이 남은 집이라고요. 미쳤어요? 내가 왜 나가요? 내가 널 이 집에 그냥 둘 것 같아? 왜요? 저 여자랑 나랑 셋이 한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세요? 뭐 어때요? 저 여자 말대로 나랑 아무 일 없었어요. 말 다 했냐 너? 난 재밌을 것 같은데. 우리 셋이서 날마다 한상에서 사이좋게 밥 먹는 거. 동네 사람도 불러다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싶은데요. 이 잘난 집 구석 아니면 어디 가서 그런 재밌는 광경을 구경하겠어요? 나가고 싶으면 저 여자 데리고 박성원 회장님이 나가세요.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. 굴러들어온 돌? 누가? 내가? 그럼 누가 굴러들어온 돌이겠어요? 잔소리 말고 이 집에서 나가! 누구더러 나가라 말아야. 엄연한 이 집안 장손이야. 윤이랑 결혼시켜서 회사든 집이든 다 물려주고 내가 데리고 살 거야. 난 할머니도 별로 안 좋아요. 난 너 좋아. 예? 아무리 두고 봐도 사랑 같은 거는 이 집안에 너 하나야. 아,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대체? 앞으로 누구든 내 앞에서 현준이한테 불손하게 구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다들 내 말 알아들어?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? 갑자기 내가 황태자가 됐네. 하여간 박성원 회장 일가 두고 볼수록 기가 막히지.